한 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여든을 훌쩍 넘긴 만학도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주인공은 최근 통 큰 출산 장려금으로 화제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인데요. 이 회장의 파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. 정수현 기자가 이 회장을 만났습니다. 한 대학교의 박사학위 수여식. 백발에 학사물을 쓴 학생이 눈에 띕니다. 83살에 법학 박사가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.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오늘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. 삼수 끝에 지난 2022년부터 법학 박사 과정을 시작한 이 회장은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논문도 직접 쓴 만학도였습니다. 학위 논문은 자신이 평생 사업을 해왔던 공공임대주택을 다뤘는데 심사 교수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. 총장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발표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. 뭐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이분 배워야 된다. 20년 전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.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. 글쎄 늙어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세상을 다 할 때까지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. 고향 사람과 학교 동창 등에게 모두 2,650억 원을 기부하고 직원에게는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이 회장이 이번에는 83살 법학 박사 만학도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수향입니다.